자, 오늘 한국가스공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만 5천 원 가격대를 세력들이 확실하게 중요하게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이 파란색 선 5일선 복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첫 거래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 쌍바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우리 주주분들 이 4만 5천 원은 쉽사리 깨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보세요. 단기 저항을 맞고 밀렸을 때 앞선 바닥에서 반등이 시작됐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시면 자, 이 저항을 이겨내고 눌림목이 4만 5천 원에서 또다시 반등이 나왔죠. 다시 4만 5천 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만 5천 원은 세력들이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라는 의지를 알 수 있는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만 5천 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입니까? 당연히 매수 관점이죠. 그래서 4만 7천 500원 언더로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자, 특히는 한국가스공사는 재료가 계속 살아있거든요. 8월 말에도 지금 기재부와 예타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주관사 곧 결정될 예정인데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대형고래 프로젝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검토하기 위해서 자, 2차 로드맵, 2차 투자 설명회 예정되어 있거든요. 자, 1차적으로는 엑슨모빌, 아람코, 이탈리아, 에니 등 이런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1차 점검을 했고, 2차 로드쇼를 통해서 메이저 기업 초기 투자하겠다라는 의향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내 기업에도 데이터룸 공개 계획인데, 결국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 대형고래 프로젝트는 그냥 1차적으로 끝나는 뭐 테마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규로 나오는 스케줄과 일정, 재료들을 체크하면서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고래로 이제 우리가 명명된 동해 심해가스장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석유 기업들이 이번 달에 한국을 찾아서 정말 이게 돈이 되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1차적으로 7월 달에 이제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죠. 엑소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에니 등을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면서 유망성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투자할래?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주도해서 정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석유, 뭐 가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메이저 회사들은 정말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분을 확보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0억 배럴 나왔다. 그럼 이 지분만큼 가져가는 조건 대신 우리가 시추를 해줄게. 실패해도 우리가 감당한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기업들 대상으로 2차 로드쇼까지 마무리되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국내 기업들한테도 뭐 데이터룸을 개방해서 유망성 검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자,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00억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에 자, 올해 말 내년 초에 1차 시추공, 뭐 시추 탐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의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5년간 최소 5개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 2차 시추공부터는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타점은요, 결국 주식은요,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조정, 또 상승 자금 파동, 다시 쌍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급을 보면서 제가 근거를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가스공사 8월부터 좀 보시면 JP모건 골드만삭스 외국계 메이저 창구에서 매집을 했거든요. 보시면 5만 2천원 언더로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분할 매집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한 물량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5만 500원에 그냥 확실하게 매수해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게 5만원 언더로만 봐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주봉을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세력선 그리고 세력의 의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6월달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3주 연속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전에 없던 재료였어요. 그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나와서 발표까지 하면서 자, 이 한국가스공사는 기존에 보면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급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걸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왜냐? 갑자기 재료가 터지다 보니 세력들도 급하게 매집을 해놓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따라 붙겠죠? 또 안 파는 개미들도 있겠죠? 찍어 눌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개미털기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서 5주 연속 음봉을 통해서 자 개미털기 작업이 끝나니까 저점이 높아지더라. 즉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상승 조정 반등 조정 이제 반등점이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것은 세력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패턴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6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터졌죠. 자 그 뒤로 보시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자 주가는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죠.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요. 세력들이 물량을 꽉 잡고 있을 때 자 작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상승을 만들 수 있을 때 나오는 패턴이에요. 즉 매집이 잘 됐다. 매집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이렇게 상승의 힘, 지지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을 좀 체크해 보니까 자 이 검은색 선이 120 월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에서 확실히 저항이 나오고 저항이 나오고 저항 맞고 밀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저항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그 저항 가격대 이평선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지 구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아래 꼬리를 통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확실히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또 신규로 내가 뭐 좀 눌림목이 있는 종목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잡아드린 가격대 꼭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은 거래량이 없지만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 자 단기적으로는 단타로는 5만 5천원까지도 좋고 자 한번 이제 물량 체크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를 또 지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즉 세력의 패턴은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시장은요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넥스가 자 일주일 만에 30% 수익 구간 진입하면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비중을 얼만큼 청산해야 될지 잡아드렸어요. 자 바이넥스도 보시면 제가 여기서 잡아드렸거든요. 그리고 급등하면서 신고가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질 때 우린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개인들과 반대로 가야 돼요. 개인들은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고점에 물리는 건데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자 우리가 지금 일주일 좀 안 된 시점에서 15% 수익권 단타 청산했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그 가격대를 잡아드리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편안하게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타점 목표가만 체크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석 끝나고 매도 수익 매도한 종목 계속 나왔죠. 우리 기술도 18% 수익권에서 자 비중 30%만 일단 매도를 했고 계속 수익 챙겼던 종목들 뭐 바이넥스도 오전장은 분할 매도를 했으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 타점 잡아드렸는데 자 추석 끝나고 오늘 하루에만 누적 수익 60% 달성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은 이런 타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어떤 걸 봐야 되냐 결국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때렸고 그 다음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TV 대선 토론회 했을 때 해리스 판정승은 끝났죠.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있었어요. 9월 13일 추석 전에 용돈 챙기면서 에코프로 머티 지금 10% 단타 청산했는데 결국 어디서 매도하고 비중을 얼마만큼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고 그럼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됩니까? 많이 이렇게 문의를 주시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은 미 대선 정책주만 초집중해야 된다. 자 오늘 금리 인하 때리면서 바이오주 급등이 나왔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37% 45% 수익구가 달성하면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하나하나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9월 달도 벌써 누적 수익률이 지금 97% 가까이 되면서 자 세력이 매집한 종목 한 달에 두세 개만 매매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제가 15년 제 주식 전업 투자를 하면서 항상 이 미 대선에서 급등주가 나오거든요. 자 어디에서 급등주가 나오냐면은 정책주에서 급등주가 나와요. 자 급등주라 해서 막 한 달 만에 300% 500%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 3개월 6개월 동안 500% 1000%짜리가 나오는데 우린 정책주의 승부를 봐야
내 계정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미 대선은 4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세력들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 이런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이고 대장주인지 정책주인지 이걸 모르다 보니 당연히 매수 타점 목표가도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주식이 불안한 거고 결국은 주식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내가 저점에 들어가냐 고점에 물리냐 이 타이밍 싸움인데 자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만 챙겨보셔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만 입장이 가능한 소통방이고 먼저 제 영상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우리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자,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제가 링크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도 한 번씩 광고업자 영업하는 분들이 제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해 주신 분들만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누군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도 같이 남겨놨거든요. 010-5488-2867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일단은 입장 대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분들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 결국 미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정책주를 주목해보자. 지금도 이렇게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추세대가 세력들의 눌림목이 마무리되는 패턴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잘 잡아 들어가면 단타는 단타대로 또 스윙은 스윙대로 하나하나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시장 1바닥 2바닥 잡혔거든요. 이제는 이 변동성이 바닥이 잡히고 있다. 다만 최근에 제가 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 못한다고 요청 주신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자 그런 분들은요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스윙 관점으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세력 매집 중 공략을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소통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저를 응원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최근에 세력 매집 중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8월 달에 유한양행 태성이 있었고 지금 9월 달에 우리바이오가 있었거든요. 자 우한양행 같은 경우도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이때 특징이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을 보고 자 상승 조정 눌림목이 완성될 때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 구간까지 한 달 조금 안 됐었죠. 50% 수익 청산을 했는데 자 이때 제가 어떤 걸 강조를 좀 드렸냐면은 자 유한양행 제가 재료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렉나자 FDA 승인 직전이었으니까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최대 실적 신고가 눌림목 매수 타점이 왔습니다 말씀드렸고 지금 어떤 걸 봐야 될지 강조를 드렸어요. 자 8월 7일에 장 끝나고 제가 개인 번호로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주신 개인 투자자분들 싹 다 보내드렸는데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냐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미리 알고 있으면 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구간 내에서는 분할 매수로 좀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자 8월 7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자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눌림목 캔들 확인하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드리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편안하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눌림목 구간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 우리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통방에서도 강조드렸지만 결국 세력선 반등점을 체크하고 최근에 여기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렸거든요.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력이 매집한 1차 파동 눌림목이 완성되면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이런 종목 바로 대선 정책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재료가 좋습니다. 특히 대선 정책주다 강조드렸었죠. 60일선 세력선 눌림목에서 공략해봅시다 강조드렸고 단기 수익 공략주로 제가 9월 3일에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너무 좋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싹 다 보내드렸어요. 자,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이에요. 자, 이 타이밍을 모르니까 주식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당연히 리스크 차원에서 손절가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보시면은 자 이때였죠. 화요일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강조를 드렸었고 앞선 세력 반등점에서 확실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앞선 매물 소화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2차 눌림목 나오면 제가 또다시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결국 대선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온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요. 누가 당선이 되든지 그 당선자의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이런 정보가 없다. 그리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488-5488-2867 번호로 자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세요. 정말 나도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서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자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번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시간 소통방 필요하다. 그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소통방 입장 방법대로 요청해 주시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제가 보내드리니까 자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는 부분 때문에 하루 이틀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점을 잘 잡아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잡히면 또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한 달에 한두 개 두세 개만 공략해도 자, 한 종목에서 30-40%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저 역시 주식으로 대박나기를 응원하면서 또 다음 종목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